유형 13, 치환 후 전개.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곱셈은 공통 부분을 x로 치환.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1의 식을 x에 대하여 전개. 그 전개가 끝났잖아. 전개가 끝났으면은 x 대신에 원래의 공통 부분을 대입한다. 문제 보자. 32번 가로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가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를 전개하시오. 이거 공식 못 쓰지. 3개, 이게 항이 3개, 여기도 항이 3개, 항이 3개, 3개인 거를 그 공식을 쓰려면은 일단 이거 같아야 돼. x제곱 x제곱 같아야 되고 여기도 같아야 돼. 다르잖아. 공식 못 쓴다고. 공식 못 써.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공식 못 쓰면은 그럼 여기 9번 곱해야 되냐? 여기 항 3개, 항 3개니까 9번 곱하냐? 아예 9번 곱하지 말고 공통 부분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x. 그래서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x를 치환 x로 치환. 그왜 치환하냐? 치환을 하면은 공식을 쓸수 있거든. 치환하면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라지 x 플러스 1. 야, 치환하니까 공식을 쓸 수가 있네. 공식. 이게 몇번 공식이야, 이거? 이거 3번 공식이지? 가로 3번 공식. 그래서 이 가로 3번 공식으로 우리가 풀수 있다고. 공식을. 그러면은 이제 공식 쓰면 이렇게 되지. x의, 라지 x의 제곱, 그 다음에 2개 더해. 그럼 마이너스 2x, 2개 곱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거 끝났잖아. 전개 끝났으면 다시 대입이야. 대입. 뭐를?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x를 다시 라지 x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가로 x제곱 마이너스 2x를 다시 집어넣고, 그다음에 빼기 2 가로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이걸 이제 다시 전개해. 이거는 이제 공식 있지 않냐? 그럼 x4제곱 마이너스 4 x3제곱 플러스 4x제곱, 그다음에 이거 전개해.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3. 동량 있네? 동량. 요거 동량이지? 동량 계산해야 돼. 그럼 x4제곱 마이너스 4x3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x 빼기 3. 이게 답이다. 길다. 야, 확실히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길어지네. 33번. x 플러스 3.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6을 바르게 전개한 것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 그냥 전개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할게 많지 않냐. 그러니까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풀면 되게 편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치환하면 좋냐. 원래 이런 게 나면은, 원래. 이거 이 문제 좀 특이한 문제야. 원래 이렇게 딱 나면 이걸 본다고.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그러면은 가장 큰 숫자랑 가장 작은 것끼리, 그러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이게 가장 큰 수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이제 묶어서 전개하고, 원래 보통의 문제는 이렇게 두 개를 묶는다고. 이렇게 두 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이렇게 전개를 해, 원래는. 이렇게 전개하면 공통 부분이 나와. 근데 이거 전개하니까 이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 이거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공통 부분이 안 나와.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가장 큰 거하고 가장 작은 거 묶고 가운데 두개 묶으면 답이 원래 공통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특이하게 안 나와,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어떡하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아무튼 3,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있으면 두 번째 어떡하냐? 곱해서 같은 수가 나오는 걸 찾아. 그러면 3 곱하기 2 하면 6이지. 그치? 그러니까 3 곱하기 2 하면 6이고,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 하면 6이지.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하면 되네. 순서대로. 그래서 이렇게 두개 곱하고 이렇게 두개 하는 거야. 그러면은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그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이렇게 하니까 공통 부분이 나오네. 뭐가 나오냐? 이렇게 x 제곱 플러스 6. x 제곱 플러스 6.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는 거야. x제곱 플러스 6 플러스 5x. x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7x. 이렇게 놓고,
x제곱 플러스 6을 x로 치환해서 푸는 문제야. 야, 그러면 이제 치환하자. 치환하면은 라지 x 플러스 5x, 그다음에 라지 x 빼기 7x라고. 그럼 이거 전개해. 전개하면 라지 x의 제곱, 그다음에 이거 두개 더해. 더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 라지 x 스몰 x, 그다음에 두개 곱해. 그럼 마이너스 35 x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다음에는 여기 라지 x 라지 x에다가 이걸 대입하는 거지. 대입. 이걸 대입한다. 대입하니까 x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빼기 2 가로 x 제곱 플러스 6에다가 x를 곱하고 마이너스 35x 제곱. 이걸 하는 거야, 이거. 아, 이렇게 복잡하냐. 제곱하자. 그러면 x 4제곱 더하기 12x 제곱 더하기 36.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2 x 3제곱 되네. 마이너스 12 x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5x 제곱, 그 다음에 동량 계산. 그럼 x 4제곱 있고, x 3제곱, 이거 동량 없네. 마이너스 2 x 3제곱, 동류항이 요거 있네. 12x 제곱 마이너스 35x, 그럼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그몇 번이야 그러면은 1번이구나. 1번. 이렇게 푼다. 이렇게 좀 특이한 문제다. 특이한 문제. 34번. x 제곱 더하기 2x 빼기 5는 0일 때 이거의 값.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거 요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는 거야. 이렇게 전개하면은 x 제곱 플러스 2x 나오지. 이거 전개해도 x 제곱 플러스 2, 이게 나온다고. 나온다고. 그래서 요 앞에 거두 개, 요 전개하잖아. 그러면은 x 제곱 플러스 2x. 나 요걸 전개하잖아. 전개하면은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해놓고 보니까 야, 이게 참. 그러면 이거는 x제곱 플러스 2x는 이항시키잖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항시키면은 x제곱 플러스 2x는 뭐가 돼? 5가 되는 거야, 5. 그러니까 이거 5라고. 5.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되냐, 결국. 야, 5 곱하기 2네. 5 빼기 3은 2잖아. 답 얼마? 10. 1번이다, 1번. 1번. 5 빼기 3이니까 2가 되는 거지. 35번. x4제곱은 6일 때, 요 놈의 값 구하는 거네. 요 놈의 값. 근데 요거를 딱 보고 공식이 생각나야 돼. 항이 세 개, 세 개지. 이거 생각나야 된다. 보니까 x제곱, x제곱 같네. 야, 1, 1 같네. 1, 1 같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는 플러스 x인데 마이너스 x네. 그러면은 이거 공식 있지. 항세개 곱하는 거. 공식. 그래서 요거 뭐가 되냐면은 x 4제곱 조심해, 플러스가 된다.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거. 요 공식 암기지, 이거는. 야, 이것도 암기 안 하고 저기 문제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 그다음에 이제 이거 써줘야지. x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니, 이것도 x 4제곱 같고,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1 같고, 그러니까 1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는 플러스 x제곱인데 마이너스 x제곱이네. 그러면 이거 공식 나오지, 공식. 그 공식 나오면 뭐가 되냐. x 4제곱의 제곱이니까 x 8제곱 되는 거고, 더하기 x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 되는 거고,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공식 암기지, 암기. 아, 참, 구하는 게 뭐냐. x 4제곱이 6. 따라서 이거는 x 4제곱의 제곱이니까 6의 제곱 되는 거고, 더하기 6 더하기 1이네. 그러면은 36 더하기 6 더하기 1, 43. 5번이다, 5번. 5번. 다음 문제. 유형 14, 곱셈공식의 변형. 이건 말 그대로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곱셈공식을 변형시켰다고, 변형.
그러면 가로 1번 이거는 뭐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 이거는 그 가로 1번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b잖아. 이거는 a 더하기 b의 제곱을 변형시켰어. 그럼 a 더하기 b 제곱하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잖아. 요거를 이항시킨 거야, 이거를. 2ab를. 그러니까 플러스 2ab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ab가 되겠지. 마이너스 2. 그 이항시키니까 이게 되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거. 이게 뭐야? 이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거든. 야, 똑같지 않냐, 이거. 가로 1번. 야, 가로 1번도 마찬가지. 가로 1번은 이제 뭐냐? 이거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요거 곱셈공식을 변형시키고, 이건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거든. 이걸 이항시켜봐, 이거. 이거 이쪽을 이항시키면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가 되지. 플러스 2ab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되는 거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똑같지? 요거. 그러니까 이게 가로 1번은 그 이항시킨 거다, 이항시킨 거. 이항시킨 거. 그다음 가로 2번.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아, 이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이거 전개를 해보면은 나오지. 이거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고, 우변 이거 전개하면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아니냐, b 제곱.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ab를 하면은 이게 중요하지 이거. 그거 같아지잖아. 여기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거, 이거 동량 계산하면 마이너스 2ab가 되잖아. 아유, 똑같다, 똑같아. 가로 3번. 가로 3번은 무슨 곱셈공식을 변형시키냐, 세제곱. 세제곱. 우리가 이거 암기해야 돼. a 플러스 b의 세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더하기 3ab의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거든. 여기에서 요거를 묶은 거야, 요거를. 요거를 물어 여기 공통에서 있잖아, 요거. 뭐로 묶었냐? 3ab로 묶은 거야. 3ab로 묶으면은 a 플러스 b가 나오지. b의 세제곱 해놓고 어떻게 한 거냐? 요거 이항. 이쪽 이항한 거야. 야, 그럼 이항하면 어떻게 돼? 이항하면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가로 a 플러스 b 요거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나오지 않냐? 그치? 나오지? 나오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것도 그 새로운 게 아니다. 새로운 게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도 이거 세제곱 변형이야. 변형. 그러면 어떻게 변형한 거야? 이거 똑같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이거 암기지? 마이너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거든. 여기에서 요거를 묶었다. 뭐로 묶었냐? a 세제곱 마이너스 3ab로 묶은 거야. 그러면은 이제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지. a 마이너스 b. 그다음에 마이너스 b 세제곱 해놓고 요거 이항이야. 요거 이항. 이항시켜. 이항시키면은 그럼 이제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나오는 거고 플러스 3ab 가로 a 마이너스 b는 요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똑같지? 똑같다. 일단 가로 4번. 야, 이거는 이거지, 이거. 이걸 변형시킨 거지, 요거. 그래서 이것도 암기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에서 요놈을 2로 묶은 거지. 요놈을 2로 묶었지. 2로 묶으면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거든. 이걸 이항시킨 거지, 이거를. 그럼 똑같이 나오잖아.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2 가로 ab 플러스 bc 플러스 이거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변형이다, 변형. 곱셈공식 암기를 해야 이제 풀수 있는 문제다. 문제 보자. 36번. a 더하기 b는 5,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9일 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그러면은 이거 변형시켜야겠다. 그럼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을 구하는 식이 있잖아. 뭐였냐? 일단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자 이렇게 쓰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 그 다음에 뭐였?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지. 요거지 요거. 잘 모르겠지 않나? 잘 모르겠으면은 아예 안전빵으로 이렇게 하면 돼. 잘 모르겠으면 그냥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해버려라 그냥. 해버려. 그럼 뭐가 돼?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세제곱. 야, 아예 이렇게 놓고 안전하게 이렇게 놓고 푸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야, 구하는 거 이거지? A세제곱 플러스 3AB 가로 A 플러스 B 플러스 B세제곱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잖아.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그래서 이걸 이항시킨다고, 이항. 이항. 이항시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가로 A 플러스 B야. 자신 없으면은 이렇게 해. 자신 없으면은. 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A 플러스 B가 5다, 5. 5니까, 야, 그럼 이게 5란 얘긴데. 5. 여기도 5. 야,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뭐냐? AB 값을 모르네. 아, 이거 모르네. AB 값. AB 값은 어떻게 구해? 이걸로 구하는 거야, 이거. 이거. AB 값. 그러면 A제곱, 아니. 그럼 이제 AB 값을 구해야 되는데, A 더하기 B는 5.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9. 그러면은, A 더하기 B는 5.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9. 여기서 이제 그 AB 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은 그, 이거는 저기 나오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잖아. 2AB. 이걸로 놓고 풀면 되겠네. 그럼 A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19잖아. 19. 그럼 19는 A 플러스 B는 5라고 그랬지. 그럼 5의 제곱이니까 25 마이너스 2AB라고. 2AB. 그럼 이항시켜. 그러면 2AB는 19 넘어가면 25에서 19 빼면 6. 그럼 AB는 얼마? 3이네, 3. 아, AB가 3 나왔구나, 3. 3. 그러면 이제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된다. 따라서, 구하면 뭐가 되냐, 이게. 5의 세제곱이니까 125 빼기, 3 곱하기 3이지. 9 곱하기 5. 이거 하면 돼. 이 앞에 3 살아있다. 3 곱하기 3. AB는 3이고, 그러니까 3 곱하기 3. 그러면 이제, 9 곱하기 5는 45니까 125 빼기 40, 80이네, 80. 답 3번. 이렇게 풀면 된다. 37번. X 더하기 Y는 6, XY는 4일 때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 아, 이거 순서 바꾸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Y. 왜냐? 야, XY 나왔잖아. 이게 4라고 4. 아, 이건 4네. 그럼 이제 우리 뭐만 구하면 되냐? X제곱 더하기 Y제곱만 구하면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면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이잖아.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거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그러면은, 나왔네, 그러면. 아, 진짜. X 플러스 Y 하면 6. 그러니까 6의 제곱 빼기 2XY. XY 얼마야? 4, 4, 4. 아, 4. 이렇게 계산하면 되네. 그럼 6의 제곱은 36 빼기 2 곱하기 4는 8. 그러니까 얼마? 28.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28이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다? 28. 그 그러니까 답은 뭐냐? 28 더하기 4지. 32. 2번이다, 2번. 38번. A 더하기 B는 6.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2일 때 a 빼기 b 값은 단 a는 b보다 크다. 아, 문제 어렵다, 이거. 야, a 빼기 b 값을 구해라. 아, 어렵다. 어렵다. 우리가 a 빼기 b 값을 구하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 아, 어렵네, 어렵다. 일단, 그냥 이런 게 있잖아?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니까 요 ab가 분모로 같잖아, 분모. ab가 분모. 그럼 100% 뭐냐? 통분이야, 통분. 힌트다. 그러니까 a랑 b가 이렇게 분모에 있으면은 통분해, 일단. 통분해. 그러면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통분하면은 a, b분의 a 플러스 b가 되지. 이게 2란 얘기잖아, 2. 근데 a 플러스 b가 6이 되면 6. 그럼 여기다 6 집어넣으면은 AB는 뭐가 되냐? AB는 3이 되는 거지, 3. 그러니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2라는 얘기는 뭘 알려주는 거냐? AB가 3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풀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이건 사실 필요가 없어. 이거는 이걸로 우리가 풀수 있는 건 없고 AB가 3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지. AB가 3. 그럼 A 더하기 B는 6. AB는 3. 이걸로 이제 우리가 이걸로 풀어야 되는데, A 빼기 B. 그러면 A 빼기 B 값을, A 빼기 B 값을 A 더하기 B랑 A 곱하기 B를 가지고 풀수 있는 식이 비스무리한 게 하나 있었지. 뭐냐? 제곱한 거. A 빼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빼기 4 AB를 하면 같아지지. 기억나냐? 이거.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거. 이걸로 푸는 문제, 이걸로. 요건 이제 암기, 암기. 이거 암기해야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A 빼기 B 값은 한 번에 안 나오고, A 빼기 B의 제곱의 값이 나오는 거야. A 빼기 B의 제곱의 값. 그러면은 아까 A 더하기 B가 6이라고 했잖아, 6. 그럼 이게 6의 제곱이지. 6의 제곱이니까 36이네. 빼기 AB가 3이었잖아, 3. 그 4에다 3 곱하면 12. 아, 그러면은 이제 A 빼기 B의 제곱의 값이 나와. 그 36에서 12 빼기 24. 즉 A 빼기 B의 제곱에서 24니까 A 빼기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네. 루트 24. 그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이네, 2루트 6.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A가 B보다 크다고 그랬잖아. A가 B보다 크니까 A에서 B를 빼면은 양수가 남아야 돼, 양수. 따라서 답이 2루트 6. 1번이다, 1번. 이렇게 푸는 거야. 아, 좀 어렵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어. 39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AB 더하기 BC 더하기 C, A는 6. A세 제곱 더하기 B세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36일 때 A, B, C의 값은? 여기에서 가장 큰 힌트는 뭐냐? 가장 큰 힌트. 요거 a세 제곱 더하기 b세 제곱 더하기 c세 제곱 세 제곱 더하기 세 제곱 더하기 세 제곱이 나오는 곱셈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나밖에, 딱 하나. 그 이상하게 생긴 거 있었지, 이상 생긴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항이 세개 항이 여섯 개 곱했을 때도 나오지만 이게 세 제곱 더하기 세 제곱 더하기 세 제곱이 나오는 식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 이거는 그냥 공식 암기지. 암기다. 그래서, 보면 이게 집어넣자.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여기가 5네, 5. 5.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6이니까.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니까. 요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B 세 제곱 더하기 C 세 36. 그 요게 36. 36. 그때 ABC 값을 구하래. 그러면 ABC는 여기 있는데 그 문제는 모르냐? 아, 이걸 모르네. 아, 이게 문제다. 아, 괴롭네.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값을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근데 이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우리 요걸 가지고 변형이 가능하지. 어떻게 변형이 가능하냐? 이 식이 있었잖아. 자, 요거 곱셈 공식 변형. 이것도 저희 곱셈 공식에서 이항시킨 거야.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어떻게 구하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과 이게 5였잖아, 5. 그러니까 5의 제곱이니까 25가 돼. 25 빼기 2 가로 AB 더하기 BC 더하기 C는 6이라고 그랬지, 6. 따라서 뭐가 돼, 그러면은 25 빼기 12네. 그러니까 13이야, 13.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13이라고. 13.
13. 아까 여기 13이야, 13. 13. 그러면은, 참 지저분하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 그러면은, 5, 5, 그 다음에 13 빼기 6, 은, 36 빼기 3abc가 되네. 아, 계산해 보자. 그러면은, 13에서 6 빼면 7. 그러니까 5에다 7 곱하면 35. 아, 아까 35는, 36 빼기, 3, A, B, C란 얘기지. 그럼 이항해. 이항해. 이항하면은 3, A, B, C는 1이 되네, 1. 그럼 A, B, C는 3분의 1이네,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답이 그래서 2번이다. 2번. 아, 만만치 않은 문제다. 40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2.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런 거 나오잖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그놈을 써야 돼. 그러니까 항세개 곱하기 여섯 개짜리 그거. 하여튼 그게 나올 거야. 뻔하다 뻔해. 그 하나밖에 없다. 그것일 때 a분의 1 더하기 bc분의 1 더하기 ca분의 1 이렇게 문자가 분모로 딱 나오잖아. 그럼 억하라고 통분. 고민할 거 없이 100% 통분해서 풀어라. AB분의 1 더하기 BC분의 1 더하기 CA분의 1. 이거 통분 못하는 애 있을, 자, 이거 있으면 안 돼. 그럼 A분의 1 더하기 BC분의 1 더하기 CA분의 1을 통분하면은, 통분하면 ABC가 되겠네, ABC. 그 여기 이제 C를 곱해야겠지. 그럼 분모가 C가 되는 거고, 분자가. 그 여기가 A가 되면 여기 분자가 A. 그다음에 여기 이제 b가 없네. 그럼 분자가 b. 그래서 통분하잖냐? 통분하면 이렇게 돼. 분모는 a, b, c가 되고 분자는 더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고. 그러니까 a, b, c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아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가 나왔네. 4. 그러니까 분자는 4야. 이게 문제가 안 돼. 분자는 4. 그럼 문제는 뭐냐? a, b, c를 구해야 돼. a, b, c. 야, 이거 문제 어렵다. 아, 이거 어려운데. 그럼 ABC를 구해야 돼, ABC. 그럼 문제에서, 그럼 ABC가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겠냐? 여기서 나오겠지, 여기서. 요 공식. 요 공식에서 ABC가 나오잖아, 3ABC가. 그래서 이제 그 공식을 써. 그러면 이제 상위 3개, 6개 곱하는 거지.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가로.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게 뭐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거 암기다. 암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4, 이게 4라고. 이거 치워. 4. 4고. 그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 C제곱은 12. 아, 치워. 아, 징글징글하다. 12. 12. 12. 그 다음에, 요게 얼마? 31. 31.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구해야 되는 거는 ABC라고. 야, 그러면 ABC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아, 이걸 또 모르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값을 모르네. 아, 이걸 알아야 풀수 있는데. 그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건 요걸로 푸는 거지, 요걸로. 요거. 요거 변형 있지 않냐, 이거. 아, 이것도 이걸로 풀어야 돼.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가로 ab 더하기 bc 더하기 c. 요걸로 푸는 거야, 또. 이거 변형 있었지, 변형. 이거 암기야. 이게 12라며. 그럼 12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4니까 4의 제곱하면 16 빼기 2 가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값이야. 그러면은 깝깝하네. 일단 이항해, 이항. 요거 이항하자. 이항하면은 2 가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12 이항 시키면은 4. 야, 그러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값 나왔네. 2네 2. 그러면은 요 값이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그치? 요게 2라며. 그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야, 이거 지우자. 아, 지불 친구다. 이 마이너스 2. 그럼 답 나오겠다. 그게 4고. 그러면 12에서 1을 빼면 10, 그 40이네, 40. 여기 4, 그 40은 31 빼기 3ABC. 이거 구한 얘기지, 이거. 40은. 이거 지워버려. 그럼 이항해, 이항. 이항하면은 3ABC는 40 이항하면은 31에서 4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ABC는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3. 야, 3, 마이너스 3ABC 1로 이항시킨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 아, 참. 이항, 마이너스 3. ABC는 마이너스 3. 아, 안 집어넣었구나, 참. 그럼 여기다가, 아이씨, 여기다 집어넣었지. 마이너스 3. 답이 뭐냐?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지. 그 4번, 4번. 아, 어렵다. 어렵다.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날수 있다. 이거는 이런 건날수 있어. 41번. EX제곱 더하기 OX 더하기 2는 0일 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값은, 이게 사실 곱셈 공식의 변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왜 빠졌더라고. 그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거는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이거 하기 전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 제곱하면은, 이건 이제, 그거, 그냥 완전 제곱하면 돼. 그럼 X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약분하면은 2가 남지. 그러니까 이거 2가 남는다고. 그래서 이거 원래는, 이거 이항시켜. 이항시키면 이렇게 나와.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 가로의 제곱 빼기 2라고. 그러니까 원래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이 공식을, 근데 이거 아까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암기해야 돼, 이거. 암기. 이런 것도 있다. 있어. 이거 시험에 날수 있어. 일단 이거 암기, 암기. 자, 이건 이제 중요한 곱셈 공식의 변형이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x제곱 더 x제곱분의 1의 값이니까, 그럼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구하면 되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구해?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는요. 이거를 가지고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구해야 된다고.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양변을 x로 나누는 거야. 양변. 그러니까 나누기 x, 나누기 x, 나누기 x, 나누기 x. 그럼 이렇게 돼. 2x 더하기 5 더하기 x분의 2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 야, 그럼 보이냐? 지금? 2x 더하기 x분의 2가 있지. 그 5를 이항시켜. 5 이항시키면은 2x 더하기 x분의 2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그 양변을 2로 나눠. 2로 나누면은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온다고. 야, 그럼 나왔네. 마이너스 2분의 5.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이거를. 마이너스 2분의 5를. 아,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를 대입하잖아? 대입.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 4분의 25 빼기 2다. 그럼 4분의 17이 되겠네. 4분의 17. 답 1번이다, 1번. 1번. 자, 중간중간에 이해 안 되는 거 언제나 질문해. 42번. x4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1은 0일 때 x3제곱 더하기 x3제곱분의 1의 값은 단 x0보다 크다. 아, 문제 되게 빡세다. 야, 이거. 그러면 딱 보면, 이거는 곱셈 공식에 변형 없었는데? 야, 이게 변형이 없었다. 그러면은, 뭐, 기억 안 나도 상관없고. 그럼 세제곱을 한번 해봐. 그럼 어차피 곱셈 공식의 변형은 곱셈 공식을 변형했으니까 곱셈 공식을 쓰면은 나온다고. 그럼 이거 뭘 하면 나오겠냐, 이거는.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을 하면은 저런 게 나오겠네. 그 세제곱 해봐. 그러면 이거는 x세제곱 플러스 3. x제곱에다가 x분의 1을 곱하겠고, 더하기 3. x에다가 x제곱분의 1을 곱하겠고, 더하기 x세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는 곱셈 공식, 세제곱 곱셈 공식. 이건 암기해야지. 이것도 암기 안 할라. 그럼 이제 요놈은 이제 약분한다고. 그럼 요거는 3x가 되는 거고, 요거는 x분의 3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워서 이제 이거 써. 쓰면은, 결국 뭐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x분의 3이 된다고. 3. 그래서, 결국 뭐냐?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잖아. 그러면 요 놈을 이항시켜. 이항시키자. 이항시키면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분의 3이 되는 거지. 이항시켜. 이걸 마이너스 3으로 묶자. 마이너스 3으로 묶어. 그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이 되는 거야. 1. 이렇게 놓고 풀면 되지. 이거 사실 곱셈 공식의 변형, 암기하면은 더 좋긴 좋은데, 암기 못하, 암기하는 게 괴롭다 그러면은 이렇게 곱셈 공식으로 쭉쓴 다음에 이항해. 아무튼, 야, 근데, 그럼 이 값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이거. x 플러스 x분의 1,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이 나와야 돼. 이 값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x 4제곱 빼기 7x제곱 더하기는 0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x 플러스 x분의 1 값을 뽑아내려면은,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 그 나누기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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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제곱.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아니구나, 7이구나, 7. x제곱 마이너스 7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이라고. 0. 그럼 이제 마이너스 7을 이항시키면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7이라는 식이 나왔네. 아, 어렵다, 어려워.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x 플러스 x분의 1이 나오지 않냐. 이게 변형시키면 되지. 이거 또 변형시켜야 돼. 이건 이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 가로를 제곱한 다음에 빼기 2를 한 거랑 같지. 같잖아. 즉,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뭐다? 9라고, 9.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3. 근데, 아까 단 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3만 되는 거네, 3. 3. 그러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다. 아, 그럼 나왔네? 3. 되네, 3, 3. 아유, 이게 어렵냐? 그럼 3의 세제곱은 27. 빼기. 3 곱하기 3 하면 9지. 그러니까 27 빼기 9. 18이다, 18. 답 3번. 야, 어렵다, 이거. 어려운 문제였고. 43번.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3일 때, 이 짠의 값은. 근데 이거 가만 보면은, x4제곱 더하기 3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7. 이렇게 쓰면은, 딱 보면은, 여기 항이 5개잖아. 그럼 이럴 경우 뭐,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했다. 그러면 가운데가 x제곱이니까, 이거를 전부 다 x제곱으로 나눈다고. x제곱, 나누기 x제곱, 나누기 x제곱, 나누기 x제곱, 나누기 x제곱, 나누기 x제곱.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그다 나누기 x제곱을 해. 다 나누기 x제곱 하면은, x제곱분의 이거는 x제곱 플러스, 이거는 3x,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분의 9, 플러스 x제곱분의 7이라고. 그 다음부터는 풀수 있는 게 없어. 왜냐? 여기는 x제곱이고, 여기는 x제곱분의 7이잖아. 그러니까 개수가 다르다고. 여기는 1이고, 7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x의 개수가 3인데,
x분의 1의 개수가 마이너스 9가 돼. 개수가 다르지. 그럼 풀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x제곱으로 나누면 안 돼. 분모 분자를. 이건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풀거든? 대부분의 문제는? 그게 또참 특이한 문제다, 이거. 특이한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요 가운데 있는 거 x제곱으로 나누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거꾸로 요식에서 양변을 x를 다 곱해버려. 왜 곱하냐? 그 힌트는 뭐냐? 이게 3이 힌트야, 3이 힌트. 이게 3이 나오지? 여기 9가 나오지? 이게 3이 힌트야. 3이 힌트. 그래서 이거 여기 양변에 xx 곱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x잖아. 이걸 이항시킨다고.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1 이항시켜.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 야, 마이너스 1. 그럼 이게 나오지 않냐? 여기 요 값이 나오지. 이 값이. 어떻게? 여기다가 x제곱을 곱하는 거야. x제곱 곱하면은 x3제곱,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x제곱이다. 곱하기 x, 양변에다가. 그럼 x3제곱 더하기 3x3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이 되네.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x3제곱 더하기 3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아니, 잘못, 4제곱이지, 참. 4제곱. x3제곱을 곱하니, x제곱 곱해 x4제곱 되는 거지. 그러니까 x4제곱 더하기 3x3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여기가, 아니, 뭐였냐. 마이너스 x제곱 되는 거야,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되는 거야. 이해되지? 마이너스 x제곱. 해놓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 지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동류항 계산하면, 요 동류항. 동량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7이 나와. 아참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아까 뭐였냐 이거. x 제곱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1이었지 이거. 자 그럼 이제 동량 계산하면은 요게 나왔어요. 요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요 놈을 마이너스 3으로 묶는 거야. 마이너스 3으로.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은 x 제곱 플러스 3또 나오네. 아, 이거 또 나오네, 이게. 그럼 요게 마이너스 1이라며.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에다 마이너스 1 곱하니까 3이 되는 거니까. 결국 3 플러스 7이 되는 거야. 3 플러스 7. 10, 10. 그 답에서 5번. 5번이다. 자, 이것도 좀 까다로운 문제다. 까다로운 문제. 확실히 뒤에 가니까 문제가 이렇게 어렵냐. 44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2일 때 a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c 더하기 a 제곱의 값은. 야, 이것도 좀 짠하네. 요거 풀 때는 요거 다 전개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다 전개해서 풀어도 답이 나와. 답이 나온다, 이거. 다 이거 전개 해가지고 동량 계산해서 풀어도 답이 나와.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럼 조금 좀 쉽게 푸는 방법이 뭐냐? 요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그럼 a 더하기 b는 얘답 요걸 이항시킨다고. 이항시켜. 그러면 a 더하기 b는 뭐가 되냐? 5 마이너스 c가 되는 거. 그러니까 즉5 마이너스 c 제곱을 하는 거야. a 더하기 b 제곱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 그러니까 마찬가지. b 더하기 c. b 더하기 c에서는 그 b 더하기 c는 어떻게 나오냐? a를 이항시키면 되지. 그 b 더하기 c는 뭐가 되냐면은 5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는 거야. 더하기. 마찬가지. c 마이너스 a, c 플러스 a의 제곱은 c 플러스 a는, c 플러스 a는 b를 이항시키면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는 5 마이너스 b의 제곱이래. 이거를 전개하면은 조금 편하게 나온다. 야, 전개해. 전개. 그러면은 25 마이너스 10c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전개. 25 마이너스 10a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25 마이너스 10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 저기 내림차순으로 쓰자. 그러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10으로 묶어. 마이너스 10으로 묶으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5가 3개지. 75. 이거 푸는 문제야, 이거. 그러면은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나왔네. 5. 이게 5라고? 아, 지워버리자. 아, 그 지겹다, 지겨워. 5. 요거만 구하면 되겠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거 공식 있잖아. 이거 암기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가로 AB 더하기 BC 더하기 C. 이거 암기다, 암기. 따라서 아, 이게 뭐였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 요게 2.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5를 집어넣고 그 5의 제곱은 25지, 25. 빼기. 2래매. 그럼 2 곱하기 하면 4. 그러니까 25에서 4 빼면 21. 21. 그래서 얘가 21이라고, 21. 21. 그러면은 뭐가 되냐, 그러면. 21. 빼기. 10에다가 5 곱하면 50. 더하기 75? 21 빼기 50 더하기 75? 그러면은 46인가? 아, 있구나. 46. 46. 1번이다.